안녕하세요. 데이카우스입니다. 야, 참 예쁘죠? 세상에, 요게 한꺼번에 피면 얼마나 예쁠까요? 꽃술을 제가 세려봤는데요. 한 20개 정도 됩니다. 두개 졌어요. 아이고, 진짜 올해는 많이 이렇게 맺어줬어요. 작년에 이렇게 많이 맺어주질 않았거든요. 여기도 보세요. 이파리 사이에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뻐꾹날이에요. 아유, 보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익수라예요. 요쪽은 다지고, 요쪽만 지금 요렇게 피고 있는데요. 이게 익수라가 꽃이 오래 가진 않아요. 이게 오래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건데, 한 보름? 그 정도밖에 안 가요. 제가 사갖고 와서 분갈이 하고, 요것만 남았어요. 요쪽은 이제 다 졌습니다. 그렇게 오래 가진 않는다는 거요. 그리고 참 담배초 오래 갑니다. 오래 핍니다. 그리고 요거 있죠. 이름이, 아이고, 이래도 저래도 안 나타나서 제가 분갈이를 하긴 했어요. 조금 덜 털고 했어요. 일단은 요렇게 해놨답니다. 요거. 입장이 예뻐서 요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알레, 난네라, 알레, 난테나, 안 나와요. 새로 신종이지. 그리고 요즘 찔레가 또 이렇게 좀 많이 피고 있어요. 삼색 찔레. 찔레는 1년에 한 서너 번 이렇게 꽃을 피워줍니다요. 에버글로우, 삼색 찔레. 찔레들이 요즘 많이 피어요, 저는요. 장미도 같이 덩달아 피고 있어요. 요렇게. 아주 빨간 거, 요거. 그 다음에 요거. 향장미 있죠, 요거. 아, 이거 향기가 요렇게 있는데도 엄청 좋습니다. 장미가 여름에는요, 이렇게 뼈만 남을 수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뼈만 남을 수 있는데, 거름을 많이 주셔야 돼요. 거름을 많이 주면, 이렇게 찔레나 장미들은 또 풍성하게 뼈만 남아있어도, 새순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꽃을 보여줍니다요. 자, 요렇게. 요게 매력이에요. 찔레나 장미는요. 되게 굉장히 예쁘고요. 여기 바닥에 있는 거를, 이건 찔레가 너무 어려가지고 겨울에 월동 관계상 제가 요렇게 해서 분에다가 다 떠옮겼어요. 이렇게 해서 안으로 들이려고요. 지쪽에 있는 거 활착이 된 거는 그냥 둬도 되는데요. 너무 어린 아이들은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요런 식으로 해서 월동을 저기 시켰거든요. 그래서 봄에 어디다가 심어서 활착이 탁 되면 월동이 잘 됩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해바라기도 지금 이제 다 씨를 잘 맺어야 될 텐데요. 란타나가 막 세력이 대단합니다. 요 조만한 거 있죠? 3,000원짜리인가 한 포트 사다 심은 건데 땅에 심어야지 이렇게 세력이 좋아져요. 그냥 작년에도 이렇게 보고 화분에 떠서 옮겼더니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즐깁니다. 3, 4천 원짜리 이렇게 사갖고 와서. 제 허리춤, 가슴 있는 데까지 지금 컸어요. 그다음에 요거 실란, 샤프란. 끊임없이 이렇게 올려주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꽃대를 이렇게 못 잘라줬는데, 이제 막바지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자꾸 이렇게 잘라줘야 씨가 맺지 않게 잘라줘야지만 꽃대를 계속 올리는데요. 그냥 이렇게 둬버리면 꽃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말아요. 보리사초가 이제 많이 익었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요즘 뭐, 영양제 먹고요. 플럼바구가 아주 뭐, 난리도 아닙니다. 요즘요. 대단합니다. 배풍등도요,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여기를 살짝 좀 옮겨봤어요. 이 다이가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두 개를 딱 붙이고요.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겨울에, 여기는 이제 햇볕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들, 요하는 것들 있죠. 여기다 놓고, 여긴 조금 좀덜 들어와도 피는 거, 이렇게 놨고요. 하우스를 치게 되면 여기 햇볕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요 자리에 이렇게 해서
어저께 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부지런을 좀 떨어봤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서서히 이제 겨울 채비를 벌써 하게 되네요. 제가 요거 그린 국화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낮에는 이게 잘안 나타나요. 그린색이 끝에 그린이 들어오네요. 이야 참참 신기합니다. 꽃잎 끝에 그린이 들어와요. 이렇게 피면서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기 요렇게 그린이 들어오죠. 끝에 어제는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그린이 들어옵니다. 이래서 그린 국화라고 하나 봐요. 포트를 빼가지고요 그대로 흙을 털지 않고 그냥 옮겼습니다. 흙을 털게 되면은 이게 몸살을 합니다. 국화 그냥 보셔야 돼요. 그냥 보시든지 아니면 옮기실 때 그대로 빼서 옮기셔요. 저도 그대로 빼서 옮겼습니다. 요거는 다 털고 했죠. 나봐줘 세이지. 자, 요거 로즈 핑크 잘 활착되고 있어요. 물을 매일 주셔야 돼요. 물 매일 주시는 거요. 요거요. 나봐줘 세이지입니다. 그리고 시클람에는 조금 더 기다리세요. 아직도 온도가 높아요. 그냥 이렇게 보십시오. 분갈이 아직 빠릅니다. 분갈이 하시게 되면 축축 처져요. 시원해지긴 했어요. 지금 이제 서울 중부도요. 오늘 아침에는 아침 기온이 15도, 16도 이렇게 어제 오늘 떨어졌고요. 낮 기온이 한 25도 정도 떨어져야 되는데요. 낮 기온이 아직 26도, 7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아직 더워요. 그리고 요거는 낮 기온이 22, 23도 이렇게 떨어져야지 시클라면은 분갈이를 할 수가 있고요. 제라늄은 한 25도 정도 이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제라늄은 요번 주나 다음 주나 이렇게 보고서 제가 한번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요런 거는 꽃이 지금 한창 오고 있으니까 좀 보시고요. 새로 산 거. 요렇게 이제 미리 사놓은 거 있잖아요. 봄에 사놓은 것들. 요런 것들을 이제 하면 됩니다. 온도 보고 제가 영상 올려드릴게요. 바이솔 물 주는 거 물어보시는데요. 바이솔 이제 활착이 됐잖아요. 심어가지고 보름 정도만 살짝살짝 일주일, 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스프레이 살짝살짝살짝 해주다가 일주일 후부터 살짝 물 주죠. 그리고 또한 5일 지나 일주일 지나서 또 살짝 물 주죠. 그렇게 되면 15일 보름 정도 지나거든요. 20일. 20일 지나고 한 달이 다돼간 거는 물을 이제 줄줄 자주 주셔도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자주 주세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그 설이라 그럴까요? 아침에 자고 나면 약간 식물 위에 이슬방울이 이렇게 맺히는데 그렇게 이슬방울이 맺혀 있는 게요 아이들이 자라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요렇게 요렇게 이제 요것도 이제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별로 없는데 이제 녹이 보이죠. 요런데 보시면 요러면 이제 활착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되면은 이제 물을 좀 주셔도 되고 이슬을 맞히는 게 제일 좋은데 이슬이 안 맞는 장소에 있죠. 요런 장소에 있는 아이들 있죠. 요런 것들은 물을 뿌려주는 게 괜찮아요. 샤워기로 싹 이렇게 그 안개비 내리듯이 분사하는 거 있죠. 그런 거는 뭐 매일 하셔도 되고 이틀에 한번 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샤워기로 해서 분사를 이렇게 샥 하잖아요. 그런 거는 한두 번 슥슥 이렇게 지나가는 거 해주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여기 이제 됐는데 물을 줘야지만 이제 얘네들이 활착을 빨리 해요. 여기 좀 보세요. 이제 녹이 들어왔죠. 요거 한 보름 정도 됐거든요. 이렇게 해서서 바이솔을 이제 물 관리하시면 돼요. 물을 또 보름 지났는데도 너무 안 주면 활짝 하는데 좀 느려요. 이렇게 보세요. 이제 녹이 들어오죠. 이르면은 한두달 정도 물을 주셔가지고 얘를 등치를 많이 키워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겨울에 잘 버틸 수가 있어요. 힘드신가요? 재밌어요. 바이솔도요. 자, 바이솔 물 주기 말씀드렸어요. 샤핀이 하루하루 달라지죠. 꽃피는 양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뭐 서리 내릴 때까지 엄청나게 핍니다. 여름에 이게 힘들어해서 그래요. 이런 거 바위 달매. 아이고 꽃 이제 뭐 많이 피려고 막 이렇게 아주 그냥 보라색으로 핑크가 다 보라색이네요. 제가 이렇게 가져온 게
요거 핑크 두 개는 요게 아주 끄떡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 꽃을 안 보여주려나 봐요. 자, 초연초 이렇게 해서 이 엄청 잘 자랍니다. 이거 진짜 많이 자랐어요. 두배 자란 것 같습니다. 요건 요렇게 돼 있어요. 아유, 저는 심다가 여기 똑 떨어져 갖고 여기다 하나 꽂아놔 봤어요. 빨강요. 요건 노랑. 노랑 엄청 잘 자랍니다. 마삭이 잎이 다 떨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삭이 잎이 지금 바짝 말라서 떨어지는 건요, 물을 말리셔서 그래요. 언젠가 그 물을 주시는 본인도 모르게 얘가 물이 마르면 그렇게 잎이 다 떨어져 가지고 한꺼번에 우르륵 다 떨어져요. 그런데 저면을 좀 해보시고도 새싹이 안 나면 죽은 거예요. 마삭이는 그렇게 해서 죽어요. 그래서 마삭이는 매일 물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물을 안 주시면 큰 거, 화분을 좀 크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마사기를 긴 농분에다가 다 심고 있어요. 작지만 요렇게 농분에 거의 다그 어제 그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마사기를 농분에 다 심잖아요. 그래서 농분에 심어요. 그래야지 겨울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줄 때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런 아이도 농분에 심는 이유가 깊게 타고 들어가라고요. 작은 데에다가 심으면 사실 우리가 분재로 해갖고 작게 이렇게 키우잖아요. 물 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이렇게 작은 화분에 이렇게 심어봤잖아요. 요거 약해 비수인데 저렇게 심으면 물을 주는 게 정말 성심성의껏 줘야 돼요. 그래서 작은 분에 키우는 게 실질적으로 조금은 좀 어렵더라고요. 거기도 말씀드리고 동백을 새로 사왔는데 분갈이 해도 될까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데요. 자, 동백 분갈이 흙탁 틀고 하니까 이런 부작용이 났잖아요. 이꽃 오래 못 봅니다. 그런데 요거 동백 올해 새로 들어왔어요. 요 영상을 못 보셨나 봅니다. 제가 요 분갈이 했는데요. 분을 털지를 않고 그대로 옮겼어요. 왜 그러냐면 분을 털고 뿌리를 다 털고 하면 얘가 꽃망울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꽃을 봐야 되는데 뿌리에다가 충격을 주면 다 저기 되거든요. 요거 블랙 매직 의정부에서 16,000원짜리 요거 가지고 와서 제가 요렇게 영상으로 올려드렸는데 못 보셨나 봅니다. 그냥 흙만 빼가지고 흙 틀지 않고 그대로 옮겼어요. 그리고 내년 봄에 꽃지고 나서 요거를 할 예정이에요. 작년에 거 제가 키우는 것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자, 여기 꽃망울 잘 형성하고 있죠, 이렇게. 작년에 그냥 분만 옮기고서 요렇게 키우던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여기 두 개는 요렇게 잘 지금 꽃망울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늘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한 시간? 아, 저 햇볕이 죄송합니다. 햇볕이 한 시간 반 정도 들어오는 장소인데 요렇게 있는데요. 봄에 꽃 보고 나서 분갈이 해주고 요렇게 있는데 꽃망울 많이 왔죠? 자, 요렇게 해서 키우고 있어요. 참고로 영양제는 아이비 영양제 한두 알, 세알 올려놨어요. 이제 지금은 요렇게 꽃망울이 다 형성이 됐기 때문에 올려놔도 돼요. 그 정도 올려놔야지 이제 꽃을, 아주 예쁘게, 복스럽게 이렇게 저기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올려놓으면은 그 아이비 영양제는 2개월 정도 가잖아요. 그리고 긴거 올려놓으셔도 돼요. 너무 많이 올리시지 마시고, 한 10알 정도. 코팅 그된 거요. 6개월짜리 요런 거 올리셔도 돼요. 왜냐면 이게 꽃 피려면 아직 한참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9월이니까 10월, 11월, 12월, 1월, 2월 한 5개월, 4, 5개월 있어야지 꽃 피어요, 이게. 일찍 피는 건 지금 피려고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긴거 올려 놓으셔도 됩니다. 동백 요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요. 아젤리아 어저께 이제 요렇게 올려 드렸는데요. 아이고 너무 이쁘죠? 이거 좀 보세요. 여기 약간 좀 풀일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 정도 털고 했는데 물 많이 주고 그늘에 이렇게 있는데 싱싱하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분갈이 해보시는데 아젤리아를 분갈이 해도 되나요? 이러시는데 제가 어저께 그 말씀드렸죠. 철쭉 이런 거 봄에 해야 되는데 지금 하니까 동백이 이렇게 부작용이 나타났잖아요. 다 털고 이렇게 저기 하면은 꽃망울이 지금 형성할 시기거든요. 아주 예민할 시기예요. 분을
옮겨주는 거는 괜찮, 이렇게 분이 옮겨주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사갖고 와서 여태 분갈이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 상토에 그냥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분갈이 하신다는 건지 어쩌시는 건지 모르는데, 그것도 지금 이렇게 꽃망울이 형성이 다 된 거는 어떻게 절반이라도 털고 하셨으면 좋은데, 꽃망울이 형성이 안 한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참 지금 답변 드리기가 제가 곤란합니다. 이것 좀 보세요. 꽃망울이 지금 이제 올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올려고 하고 있는 걸 건드리면 안 올 수도 있어요. 요런 거는 벌써 꽃망울이 왔죠. 요렇게 꽃망울이 온 것들은 괜찮, 저기 살짝 다 형성이 된 다음에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도저도 하도 정말 예민한 시기예요. 그래서 차라리 꽃망울이 다 형성이 됐을 때 하시든지, 또 안 하면은 그게 또 뿌리가 녹을 거란 말이에요. 아이고 참 이래저래 그렇습니다. 그죠? 꽃지고 나셔서 바로 하셔야 돼요. 바로 이렇게 꽃지고 나셔서 질문하신 분들 참고하셔서 하세요. 아주 애매한 시기입니다요. 지금 꽃망울 지금 다 이렇게 아직 꽃망울이 형성이 안 됐어요. 이렇게요. 자,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두셨다가 꽃망울이 다 형성이 된 다음에 하시든지, 아니면은 또 꽃을 다 보신 다음에 하시든지, 그게 안전하겠죠.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그런데 이거처럼 그냥 분 옮기기, 요거는 분갈이가 아니라 분 옮기기예요. 그냥 분 옮기기는 괜찮겠죠. 이렇게 요거 저기 보셨지만, 분갈이 흙을 다 털고 하는 거는 지금 아주 정말 뭐 애매합니다. 안 된다고 해야 되겠죠. 자, 요거 한번 더 보여드려 볼게요. 아주 깜찍스럽다고 하시는데, 벌레잡이를 저도 잘은 못 키워요. 그런데 여기 있죠, 처음처럼 그 야생아, 여기 흙에다가 그냥 위에 그거를 흙을 다 털고 위에다 그냥 올려놓다시피 했어요. 근데 뿌리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지금 이렇게 단단하게 뿌리가 아주 뭐 진짜 연해요. 그거를 갖다 이렇게 심었는데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있고요. 그거 잎꽂이 한 거 어제 보여드렸죠. 그렇게 하고 있고, 요거 한번 또 보여드려 볼게요. 자, 요거 제라늄이요. 요거 스프레이만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근데 어때요? 입자 상태 좋죠? 계속 지금 추석 무렵에 했으니까 열흘 지났는데 아직도 그냥 물 안 주고 스프레이만 하고 있고요. 아, 요거는 조금 상태가 또 요 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요거 두 개는 살짝 또 요렇게 말랐네요. 요거 좀 보세요. 요거 끝이 이렇게 되잖아요. 아따, 이게 참 까탈스럽네요. 요것도 왜 이렇게 됐냐면요, 분갈이 해놔서 마를까봐 요렇게 말랐잖아요. 마를까봐 어저께 이 비닐을 씌워놨었어요. 랩을, 요렇게 랩을 씌워놨었더니 낮에 또 이게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떴죠. 이렇게 더워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녁에 또 이렇게 벗겨놨어요. 그런데 낮에 벗겨내야 되려나 봐요. 이게 좀 보세요. 떠버리잖아요. 이렇게 씌워버리죠. 랩을 씌워놓으니까. 자, 요건 아직 이제 상태 괜찮네요. 새로 한 거예요. 요거 세 개. 왼쪽으로 요 세 개. 야, 참 이건 뭐 어렵습니다. 뭐 꼼짝도 안 하고요. 뿌리가 날 기색도 없어요. 자, 스프레이는 이렇게 촉촉하게 있어가지고 어저께는 스프레이는 안 했어요. 참 어렵네요, 이거 진짜. 뭐 이거 쉽게 난다고 하는데 뭐 쉽게 나는 건 아닙니다요, 요거. 참. 자, 뉴질랜드 앵초예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육하웠습니다. 감사합니다.